일단은 이걸 시킨 그 다음 하트 스탠 아니면 연장하실 이거 마요 10개고요 경건해졌다 타로 라떼입니다. 약간 맛이 약간 이상한데? 약간 타로 밀크티에서 홍차 뺀맛. 홍차 추가해 먹어도 맛있겠다. 푸드도 샀어요. 2월 이달의 아트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냥 슉 넘어갔더니 어떤 분들이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프리미엄 아트인데요. 금액대로 프리미엄이랑 베이직 해가지고 이제 두 개로 제가 나눠놨어요. 요거는 제 손에도 한 거고 요 회 색깔이 이렇게 자석 젤이에요. 굉장히 예쁘다는 거. 이 친구는 저번에도 있었던 건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시 이월시킨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저번 달에 있다가 이월시킨 디자인. 이 블랙 중지에 있는 스와가 미러 스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거울이에요. 짠! 카메라 렌즈 비치죠. 이렇게 요거는 뭔가 설날 기념해가지고 만든 건데 또 청룡의 해잖아요? 모르겠어. 사실 실장님이 만드신 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실 것 같진 않지만은 어쨌든 색깔 조합이 고급지고 예쁘다. 요거는 되게 웨딩네일로도 추천드리는 디자인인데요. 투톤 그라데이션에 이렇게 은색과 실버 포인트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제품이 아니라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조금 손톱이 긴 분들이 하셔야 이 디자인이 좀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하트 스텐실. 이 친구는 되게 인기가 엄청 많은데 여기 들어가는 이 글리터는 반사 글리터입니다. 그리고 핑크 색깔에 두 가지 컬러 수화가 들어가고요. 한 가지 같겠지만 두 가지 핑크예요. 그리고 얘는 이것도 제가 제 손에다가 하고 셀프네일도 올렸던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즈미 글리터를 활용했던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예요. 얘는 손톱이 좀 길고 커야지 가능한 디자인이라서 약간 긴 분들 아니면 연장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이 마블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이번 달도 한 달 더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리본. 리본은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는 리본 좋아하실 것 같아서 리본까지 같이 이달의 아트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베이직 아트예요. 요거는 저번 달에 있던 친구들 조금 데리고 왔고 얘는 이것도 제가 손에다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스와를 추가를 해서 했었잖아요. 그 버전이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좀 문의가 많았던 게 요건데요. 요 하트는 자석 젤이라서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연장하신 손톱이 많이 하는 디자인. 아마 투명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저번 달에 있었던 마블 디자인을 조금 더 심플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은 이렇게고, 저희 시그니처도 있거든요? 시그니처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트위드, 밑에는 핑크 마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화려하고요. 얘는 파우더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 마블. 세이지 마블은 뭐, 인기 너무 말모말모. 얘는 왜 이러고 있지? 어쨌든, 잉크 프렌치. 명품 스타일들, 그리고 요거. 이것도 되게 웨딩네일로 많이 하시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디자인은 이렇게 총세 가지입니다. 오, 역시 명절, 오늘은 명절 전날입니다. 설 연휴 시작되기 전 목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드릴 과일이랑 우리 작지만 소중한 보너스, 그리고 택배. 그래서 택배를 뜯을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는 체리랍니다. 이번에 추석이 아니라 설이라서 그런지 살 과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아, 이거는 부족했던 거 시킨 건데, 어바웃러브 시리즈랑, 그리고 이거 이번에 샀던 화양연화 2 벌써 다 써가지고 더 샀어요. 30번. 우와, 왕좌석이라 그래서 시켰는데 진짜 왕좌석인데 뭔가 속이 비어있는 느낌? 블랑블랑해서 샀거든요? 짠! 뭐야? 왕좌석이요. 아, 근데 별로 안 센데? 별로 안센것 같아. 생긴 것만 왕이고. 블랑블랑해. 어, 귀요미 미니 리본. 이거 똑같이 생긴 거 다른 데에서도 사봤는데 거기 거는 미묘하게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시 재구매를 했고요. 요것도 작은 사이즈가 있길래 한번 사보고, 얘도 작은 사이즈가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거는 또 손톱 작은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하시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좋아요. 아, 이거 저번에 시켰던 리퍼인데, 리퍼가 계속 충전이었다가 이제 입고돼서 지금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리퍼고, 실장님도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시키는 김에 같이 주문한 수화인데, 여기 보시면 진주 리본도 있거든요?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블랙 다이아몬드 컬러가 지금 똑 떨어져서 하나 급하게 샀고. 와, 이건 귀여운 사은품. 시나몬 롤인가요, 그 친구가? 다음. 이 예쁜 패키지를 보아하니 이건 리얼뮤웨이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여기서 같이 나온 샌딩과
우드와인 그리고 지브라 바이. 오, 이거 로고 되게 예쁘다. 오늘도 너무 예쁜 포장.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조용히 해주시. So cute 거래. 설마 편지인가요? 와우. 왜 원장님은 너무 아기자기 하신 것 같아. 이것도 다 펀칭을 뚫은 거예요. 정말 대단해. 진짜 이런 것도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풀어보게 되네. 제가 쓰고 있는 세리오 마요 오일이랑 이렇게 세리오 마요 오일,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실링아트 할 때 쓰고 있는 건데, 아, 이거는 스몰 버전 두 개, 이거는 큰 버전, 원래 기존 버전에서 조그만 것만 이렇게 따로 나왔나 봐요. 이거 되게 괜찮다. 글리터 라인인데요. 얘네가 리얼 시리즈 11번 리얼 플러팅. A, B, C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해서 총 3종입니다. 이거는 젤 컬렉션이라 해서 탑젤 2개 그리고 매트탑 하나. 탑젤만 3개네요. 신기하다. 하나는 스탠다드 탑젤, 하나는 소프트 탑젤, 하나는 매트탑젤. 이렇게 해서 탑젤만 총 3개인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한번 써볼게요. 짠! 소영쌤이 세주신 커피 보여주세요. 안 나오거든? 이렇게 되게 많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우리 들어왔어요. 뭐야? 첫 봄 신상 아이즘에서 나온 거고 드리미 쉬폰이에요. 역시 여기는 이렇게 차트판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근데 패키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대박 사건. 제가 이렇게 열면 되는 걸까요? 옛날 파우더 패키지 같이 생겼다. 어떻게 여는 거지? 땡큐. 오. 혼자 빼긴 약간 어려웠지만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담겨져 있어요.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컬러는 총 10개고요. 그 중에서 두 개는 아마 아트 글리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답. 아트 글리터. 29, 30번 들어있고 나머지는 실업 컬러인데 딱 봄 느낌에 맞게 나온 컬러고 그 그라데이션 하기 쉽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차트판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홍보그램 막 은박을 입혔어요. 전 이런 디테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은박. 벌써 442번이네요 얘네 거 쓴지 진짜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제가 약간 추운 데 있어서 살짝 쫀득한데 실제로 써보면 쫀득함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약간 딱 말랑말랑해서 오버레이 하듯이 바르거나 그라데이션 하기 좋은 그 정도의 정도 같아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해졌다. 경건. 체리만 맛있는 거랍니다. 체리예요. 오! 진짜 상큼이네. 감사합니다. 들고 가기 쉽게. 감사합니다. 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 여기예요, 여기. 여기. 좋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만두 누나요. 아, 만두가 주식이요? 네. 앞치마를 입고 있는 딸. 다짜고짜.
오, 엄청 많이 자랐어요. 자,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불편하신 거 생각하시겠어요? 여기 줄랑체는 떨어졌어요. 아, 얘도 갈 때가 된 걸 알아서 그렇다. 떨어진 게 좀 됐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쵸. 네. 갑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좀 빼드릴게요. 아, 루션을 바른다는 거. 근데 이게 루션을 발라도 얘는 계속 이 상태예요. 아, 너무 환절기 먹어봐서 여름 되지 않고서는. 엄청 잘 떨어져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붙여야 될 거는. 추워서 그런가? 추우면은 떨어지. 얘네가 접착력이 좀 안 좋잖아요. 고민이네. 뭐 할지요? 네. 반반할지 아니면 내 걸로 할지. 사실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이런 컬러가 아닌데 이런 거. 이거 괜찮으신가요? 아, 살짝 올라가요. 다 끝나가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얼마나 했어. 베이스까지 같이 떨어졌어. 알짝 닦았습니다. 좋은 타임. 아, 좋다. 이번에는 길이랑 모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라야 될 것 같아. 네. 잘하나 봐요. 모양 똑같이 하시나? 아니, 좀 더 뾰족이? 좀 더 뾰족해. 좋아. 이때는 약간 일부러 약간 동그랗게 했던 거 같아. 한 김에 여기부터 할게요. 네. 아, 클라리티 MS 보니까 울트라가 나왔는데. 네. 울트라를 사서 써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13만 얼마? 울트라가 더 비싸요, 2만 원으로. 네, 그 정도 가격 같진 않아. 아, 그게 더 비싸다는 거? 네, 울트라. 중간 점검 파츠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면 미세먼지가 좋더라고요. 그게 더 좋을 수 없나요? 안되면 매일매일 나쁜 거 있죠? 네. 아, 맞아. 나가지 말고 안에서 벗고 구경하다가 안되면 야상하지.
소시 막걸리 스타일.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근데 좀 상관없네. 근데 다시 얘기해 보자. 안녕.